공대생이 버려야 하는 세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좀 실패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잘못 알려진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좀 바로 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은요, 요건 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매우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매체나 언론 등에서 잘못 주입한 대표적인 생각들입니다. 먼저 어떤 수수한 공대생 이미지, 연구자 이미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런 뭐 각종 매체에서 보면 막 똑똑한 사람, 뭐 교수, 연구자들 보면 막 꾀죄죄하고 그 뭔가 되게 패션에 신경 안 쓰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7, 80년대는 그래도 됐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요, 애당초 대학원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지 이제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가 될수 있었으니까 그 교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그 사람의 능력, 지능에 따라서 그 자리를 갈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박사가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국내만 넘쳐나요? 해외 온갖 데에서 박사들이, 한국인 박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 교수가 되시든 책임연구원이 되시든 결국 회사원입니다. 대학원생도 회사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원들의 이미지, 능력 있는 회사원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 차려입고, 깔끔하고,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당연히 면접에서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를 안 하고 막 꾀죄죄하고 이런 공대생이 더 똑똑하고 능력 있다라는 막 언더도그마적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우리에게 주입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하러 가기 전에, 연구하러 가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을 다듬을 시간은 있는 거거든요. 가끔 바쁠 수 있어요. 밤샐 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자기 관리 안 되는 걸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냐? 것마냥 그런 식으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거는 여자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눈썹 관리하셔야 되고요. 몸, 향기 이런 것도 관리하셔야 되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셔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주 씻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못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전 이거를 마크 주커버그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청문회에 진짜 막 이상한 옷 입고 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걸 멋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 자유롭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무슨 중요한 면접이나 아니면은 뭐 발표 자리 이런 데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막그 사람이 저 사람은 뭐 괴짜라서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표를 잘 못하는 게 공대생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똑똑하니까 말이 좀 느리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이런 능력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를 가시든요, 연구자로서는요, 연구하는 시간보다 그 발표 자료 만들고 발표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 사람들이 깔끔하고 말도 잘합니다. 유머러스하고요. 센스도 있고요. 임기응변도 뛰어나고요. 반면에 이런 걸못 갖추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구자가 될수 있지만 그 이상을 가지 못할 겁니다. 아, 난 그러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공부도.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더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연구자만 있을 수 없어요. 후학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게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민폐입니다. 더 연구 잘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여러분들은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돈을 따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것도 제가 참 보기 싫어하는 행동인데 이과 외적인 능력 있죠? 수학, 과학 외적인 능력을 잘 못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 영어 못하거나 언어 못하거나 어떤 시사 상식, 한국사 이런 걸 모르는 거를 되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외국어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공계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영어를 못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의 부재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과가요, 한국말로 나오는 성과는요, 여러분들 몸값을 절대 올려주지 않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외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논문도 당연히 외국 저널만 쓰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각종 시사 상식, 인문학적 이런 교양도 잘 쓰셔야 됩니다. 과제 제안서를 물론 한국말로 쓰는데 여기서 맞춤법 틀리고 말 앞뒤 안 맞고 그러니까 주술구조 안 맞고 이런 것도 이과생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능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갖추셔야 돼요. 또 사람과 대화 능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높은 자리를 가거나 새로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셔야 돼요. 명함도 많이 뿌리셔야 되고요. 이때 친교, 사교 능력도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에이, 그런 것보다 연구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어차피요, 여러분들, 연구자들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당연히 이 사회에 잘 어울리고 그 조직을 잘 이끌고 더 도움되는 사람을 뽑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진급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모임도 가끔 나가보세요. 근데 특별히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연애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남자나 여자는 남자들끼리만 겁나 잘 놀아요. 여자는 여자들끼리만 겁나 잘 놀아요. 이런 건 친교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끼리만 너무 잘 놀는데 여자랑 대화가 어려운 사람, 여자끼리만 잘 놀는데 남자랑 대화가 어려운 사람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 이상할 수도 있고요. 행동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연애를 정말 잘하는가? 그걸 한번 좀 체크를 꼭 좀 해보세요. 맨날 그럼 이러죠. 자기가 남중, 남고, 공대, 뭐 군대를 나와서 뭐 연구원이 됐기 때문에, 뭐 중공업 회사로 갔기 때문에 연애를 못했다. 이거 다 변명입니다. 그런 거 나와도 잘하는 사람 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과도 좀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러면은 이성과도 대화가 잘 된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될 겁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마지막입니다. 비전문가와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공계는 숫자로 얘기해야 되고요. 또 매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막 지적하고 이런 거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막연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이공계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요새 좀 첨단을 가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뭐 물론 발전은 하지만 안 되는 것도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인공지능을 오면은 막 이 세상이 다 망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다 좋게 될 것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공계생, 특히 자기 분야인데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겠죠. 또한 세상적 루머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과학적인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거나, 물론 친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농담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뭐 MBTI 같은 게 있겠죠. MBTI 저도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같이 낄게 되고 웃습니다. 하지만 MBTI는 실제로 심리학적인 근거는 매우 약한 검사죠.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건데, 이제 그걸로 막 분석을 하고 있거나 사람을 분석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한 겁니다. 또한 부정적인 루머들이 많아요. 언론 등에서 펼쳐지는 그런 걸 일반화하는 행동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이상, 특히 이공계생들은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이제 이공계 커리어를 쌓다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라고 물으니까 어차피 기술하면 다 대기업에서 뺏어갈 텐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봤냐? 라고 했어요. 뉴스에서 봤대요.
당연히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어차피 조그만한 사업체 규모의 어떤 이런 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자 로또 1등 맞을 그런 확률의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은요, 관심도 없고요. 어차피 중복된 아이디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막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도 안 하는 이런 행동은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언론, 그냥 한번 그렇게 나온 게 그런 사례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성향, 무조건 난 뺏기겠지. 이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요. 실제 대기업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 정도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막연히 모든 게 다 그럴 것이다. 실제로 겪어보지도 않고요. 제 경우에는요,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이 겁나 발전을 하고 잘하다가 이게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요, 실제 접근을 해옵니다. 투자자들이. 그럼 그때 기술 이전을 하는 건요, 타이가 아니라 자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 시대도 아니고 요새 기업들은요, 그런 거 나중에 문제 생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어도 이건 제가 본 겁니다. 전 본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뭐 대기업을 항상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겪지도 않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채널을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진짜 조심하세요. 조금 알고 있다고 겁을 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막연히 우쭈쭈 해주는 사람도 문제인데요. 겁을 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지배하에 두려고 그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드린 세 가지 사항, 이렇게 어떤 좀 자기 자신을 가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이과 능력 외의 것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체적이고 실제로 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서 혹은 이공계 종사자로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